네, 제가 이제 최근에 넥타이가 하나 생겼어요. 넥타이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저는 평소에 넥타이 매는 패션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 넥타이 매는 거 약간 목이 답답해서도 약간 좀그 싫어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그 이제 넥타이를 좀 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 넥타이를 여러분들 뭐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면접을 보러 가거나 뭐 아니면 정말 뭐좀 격식 있는데 갈때 아무래도 넥타이를 매는 곳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름 시즌이라서 엔간하면 넥타이 아마 안 메고 다닐 거예요. 근데 저는 매라고 하네요. 젠장. 그래가지고 그 한번 그냥 저도 넥타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매보거든요. 저 중국 우리 다들 그 남중 남고 나온 분들은 그 교복 그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다그 교복에 넥타이 있어 봤잖아요. 교복에 그 넥타이 묶어 봤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넥타이는 한 번쯤 매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교복 넥타이는 막그 지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그 장례 복장용 그 넥타이도 굉장히 그 심플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넥타이 매는 그 감각을 좀 한번 좀 살려보기 위해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연습용이에요. 저도 연습용이고, 뭐, 이제, 만약에 이게 좀 이쁘게 묶여지면, 여러분들 뭐, 뭐, 면접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좀큰 행사 간다든지 이럴 때, 그냥 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넥타이를 준비를 하는 데에요.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 편의상, 자, 여기는 안에 안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럴 때요. 이쪽 큰 쪽을 길게 잡고 이쪽은 좀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천지는 바꿨어요? 그래서 아, 네, 사이다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 사이다라는 그 BJ 분도 제가 알기로는 계시는 걸로 알거든요. 좀 헷갈리겠다. 아니, 매는 법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저도 연습해보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넥타이 매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이번 주말에 그 넥타이를 묶어야 될 일이 있어서. 아, 그 완성된 거, 그 지퍼형이요? 그 지퍼형이요. 교복 넥타이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뭔가 좀그 격식형 넥타이는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보통 여기 한 바퀴 묶고 시작하죠? 여기 한 바퀴 묶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겠죠? 지금 저도 오랜만에 그 감각을 좀 살려보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내리고 그래서 역삼각형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넥타이 매는 것만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요새 올해 한 최근 반년 동안 계속 굉장히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고, 맞나? 이렇게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안 맞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다. 아이폰 많이 쓰니까 코띠가 더 편해요? 헐,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빈대로 슉 내리면 뭔가 모양은 맞아요. 이러면 뭔가 모양은 맞게 되는데 이제 여기 좀 다듬고 그리고 여기 길이 줄 땐 요 짧은 걸로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걸로 근데 이런 모양이지? 하여간 그래서 대충 한 아 넥타이도 편한 걸로 하라고요? 하여간 뭐 이렇게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묶고 지금 제가 이거 여기 카라가요 여기가 단추가 좀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편의상 요 안으로 못 넣고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그 뭔가 약간 정석 같은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편한 게 장땡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편하게 매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모드에서 그냥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려요. 또 돌리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요 안으로 그냥 껴서 내린다 라고는 하는데 이러면 굉장히 심플하고 빠르게 묶여요. 심플하고 빠르게 뭔가 좀 이렇게 묶이는데 대신에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되게 급하게 맬 때 조금 약간 급하게 맬 때 약간 이런다고 하더라고요.